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눈과 귀를 심하게 거슬리는 그런 언행에 대해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태경 의원이 4.15 총선 무결성 문제에 대한 그런 언행을 보면서 저 양반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하태경이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강하게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천상 그가 삼선 의원이 되고 나서 어쩌면 권력에 취한 그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그런 언행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4.15 총선 이후에 통계적 변칙을 보고서도 부정선거 없었다, 총선에 일체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저는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리학을 거꾸로 배우고 나왔다 하더라도 고3 수학이나 대학 1년생 정도의 통계학 원론을 배운 사람이라면 또 설령 그 모든 것을 배우지 않고 사심 없이 사회현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아주 이상한 것들이 그의 눈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가 있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눈이 뭔가에 가려져 있거나 욕심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멀쩡하게 존재하는 것도 없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사악함입니다. 어제 제가 내보낸 방송의 의견을 둘러보다가 두 분이 남긴 특별한 그런 의견에 눈길을 주게 되었습니다. 정은혜님입니다. 오늘 하태경은 4.15 부정선거가 다 정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제3의 사람이 하태경한테 종이를 던지고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김명자 씨는 조금 전에 국민의힘당 대선주자 모임에서 황교안 전 대표의 부정선거 의제를 말했을 때 하태경은 거품을 물고 반대하고 다른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시사포커스 TV에서 취재한 황교안, 하태경 부정선거 충돌, 종이까지 날아온 관담회 회장이라는 그런 동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을 위한 그런 후보들의 간담회가 개최되는 장면이 있고 그 가운데 특히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황교안 전 대표의 부정선거 언급,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자제해왔던 부정선거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교안 후보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동안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가 많이 지속된다면 다음 선거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아주 크게 높인 상태입니다. 부정선거가 지속된다면 다음 선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닥부터 다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을 하는데 당대표님과 당에서도 이것을 심각하게 잘 판단하셔서 다음 선거가 좀 정상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황교안 전 당대표의 발언은 상당히 시비적절했지만 그냥 단순히 해보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인이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런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의 반격이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반격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에서 공식 입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밑에 자막에는 옆에서 종이까지 날아오는데라는 부분이 있고 설마 종이가 날아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딴 것은 아니고 4.15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 저는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외람된 이야기죠. 네가 정리하는 거하고
국민의힘이란 당이 정리하는 거하고 일반 국민들이 가운데서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정리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태경 씨의 주장을 보면은 우리가 정리하면 다 끝난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3선 정도가 되면 그런 건방짐을 가지는지 알 수 없지만 대단히 저는 무리한 발언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태경 씨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이종석 당대표가 선거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 최종 결론이라는 공식 입장 발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그 문제가 지난 총선 이후로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분석과 검토를 많이 했는데 황교안 후보님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반대로 굉장히 왜곡도 심하고 오해도 많고 괴담성의 대담성의 의혹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무슨 분석을 하고 무슨 연구를 했단 말입니까? 아주 단순한 통계적 변칙 현상조차도 그래프 하나조차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 뭘 연구를 하고 뭘 분석했다는 겁니까? 선거 부정을 규명하는 사람들이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괴담을 퍼뜨림으로써 무슨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하태경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제가 사실은 부정선거 시비를 거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에 의혹에 대한 결론을 보고서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발표한 보고서 어떤 보고서입니까? 그냥 신문 쪼가리하고 선관위 발표를 그대로 옮겨놓은 보고서 아니었습니까?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모든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됐다? 하태경이 어떻게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정신 나가지 않고서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태경 의원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논란이 사실상 종결됐다고 보는데 만약에 우리 경선 과정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이 되면 우리 당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선거에 불복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는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더 이상 안 될 수 있도록 당에서 공식 입장을 확실히 결정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태경 국회의원의 대선 후보의 주장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태경의 주장에 따르면 부정선거 논란이 일면 경선에서 그것이 불거지면 국민의힘이란 당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자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궁색한 그런 논리입니까? 대단히 실용주의적이고 공리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만두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태경의 주장의 가장 큰 점은 대선에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국민의힘 이미지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만두자는 것이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정의의 문제, 사실의 문제가 있고 이익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수백만 장의 위조투표조가 투입된 선거를 두고 그만 우리 당에 불리하니까 입을 다물자. 당에서 결정하면 끝난다. 그건 진짜 나쁜 놈들이죠.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죠. 어떤 온전한 국민이 수백만 표가 위조돼서 투입됐는데 그것을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공적기관인 검찰, 대법원, 선관위, 여당, 야당 어느 것 하나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부정선거 문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망한 나라입니다. 스스로 수백만 표 위조표를 만들고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망하지 않은 나라입니까? 미래통합당이 만든 보고서라는 것이 선관위 입장을 일방적으로 적었고 신문 쪼가리를 모은 내용을 가지고 정리됐다. 하태경이 무슨 분석을 했습니까? 고등학생 정도만 할 수 있는 부정선거 점검을 대해 그가 눈길을 둔 적이 있습니까? 100번 양보했어. 4.15 총선 이후에도 그렇다 치더라도 4.15 총선 이후의 의혹들이 6월 28일 재검표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수만 장이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한 대형 사건이 벌어졌는데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만두자. 진짜 내가 볼 때는 에라이 싸가지 없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하태경과 이준석이 가장 열렬하게 부정선거를 업무론으로 몰았습니다. 너희들은 정치를 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은폐하는데 이익이 있고 행동 동기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저를 비롯해서 4.15 총선의 무결성을 파헤쳐온 사람들은 그것이 밝혀진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큰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1세기하고도 20년 지난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대규모 전산 조작을 하고 수백만 표의 위조표를 만들어서 대량으로 투입하는 것이 그것을 잘 아는 국민들이면 그 제정신이 박힌 국민들이면 그것을 참을 수 있겠냐. 정말 싸가지가 없는 놈이고 나쁜 놈들이라는 이야기죠. 너희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드러났는데 그것은 어떻게 덮자고 야당 국회의원 하는 엑스들이 말할 수 있답니까? 정말 싸가지 없고 무식한 나쁜 엑스들이죠. 네 눈에는 6.18 재검표 증거가 안 보이냐?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배충립 일장기 투표지, 자석 투표지, 본드 투표지, 역구에 터진 표지, 수만 장의 위조된 인쇄된 사전 투표지가 네 눈에는 안 보이냐야. 하태경이 눈에는 안 보이냐야. 에라리 썩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정말 정말 낙선운동이라고 불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발언을 일삼고 있는, 당이 결정했으니까 국민을 따르라. 어떻게 국민들이 그것을 따를 수 있냐 이야기죠. 당대표가 결정했으니 국민이 따르라. 당대표가 공식 입장을 발표한 국민들이 따를 것 같습니까? 수백만 장의 위조표가 있는데 그걸 따를 것 같아요? 삼선 정도 하면 눈에 베이는 게 없습니까?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